이거 뭐 숫자만 바뀌었지 뭐 달라질 건 없지. 규칙은 똑같아. 그냥 이 숫자가 5분의 1로 바뀌었을 뿐이야. 그러면 fx가 5분의 1의 x승인데, 그럼 f0은 일단 그대로 써. 암산하지 말고 5분의 1의 0승. 야, 모든 숫자의 0승은 얼마라고 아까? 1이지. 자, 그 다음 F3은 5분의 1의 3승이네. 그럼 5분의 1을 그냥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. 맞지? 그럼 5분의 1 3번 곱하면 얼마야? 125분의 1이지. 125분의 1이다. 그 다음에 F-4야. 그럼 그대로 써. 일단은 5분의 1의 마이너스 4승. 그럼 5분의 1에 일단 4승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어 주면 되네. 맞아? 그럼 5분의 1에 4승을 하면 625분의 1이야. 이 4승만 먼저 한 거야.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? 뒤집으면 돼. 그래서 이게 625가 되는 거야. 아, 마이너스는 뒤집네?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. 그 다음에 F-1 곱하기 F2다. 그럼 F-1은 5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5분의 1의 2승이지. 잘 봐. 똑같은 숫자 곱셈이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고 그냥? 더해주는 거야. 그럼 5분의 1의 몇 승? 1승. 그래서 그냥 5분의 1이지 뭐. 됐지?